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황수택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4분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다소 부진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손대출 잔금 약 1,000억 원이 예상보다 컸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따른 기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금리 하향, 비용 효율화, 선제적 재선 독립 등으로 비용 개선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이라든지 가전 부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양호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는 약간 하회하였습니다. 락다운 해제 이후에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연된 투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 간의 감정 악화로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올해는 점유율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형 고사기 수요 증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 지주의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 효과도 향후 기대가 되는 이슈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SK 렌터카, SK 매직 등의 양호한 어떤 실적에도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좀 하회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탭, 전세 부분의 구조 조정 및 고정 거래처 중심의 사업 재편이 올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업 부분별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부분에서 지난해보다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낮은 기조 효과에 그다음에 카라이프라든지 SK매직 등 핵심 사업의 영업이익 호조세가 전체 영업이익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